안녕하세요. 젠봉일기의 젠입니다. 오늘은 블라우스로도 가벼운 자켓으로도 걸치기 좋은 원카라 셔츠를 준비했어요. 카라가 몸판에 함께 재단되어 쉽게 만드실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무료 패턴은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어요. 비밀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비밀번호를 발송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모든 패턴은 시접이 포함된 패턴입니다. 앞판 두 장, 뒷판 한 장은 골선 재단, 앞 안단 두 장, 뒤 안단 한 장 골선 재단, 안단들은 모두 심지를 부착해주세요. 소매는 원단을 반으로 접어 한 번에 두 장을 같이 재단해주세요. 원단을 반으로 접어 재단해주면 대칭으로 재단하기가 쉬워집니다. 제가 심지를 붙이는 방법이에요. 원단에 미리 심지를 부착하고 재단하는 게 간편하긴 하지만 보통 집에서 작업하면서 큰 원단에 심지를 붙이는 건 힘들고 로스가 많이 생겨요. 저는 재단 후 심지를 붙인 뒤 남는 심지 부분을 자르고 원단 겉면에서 한 번 더 다려 마무리해줘요. 안단에 심지를 붙이지 않으면 원단이 붕 뜨고 단추를 달아줄 때 내구성이 약해져요. 안단 심지는 반드시 부착해주세요. 처음 샘플은 40수 면 원단으로 제작했지만 만들고 보니 아우터 느낌으로 입기도 좋을 것 같아 아누락에 많이 사용되는 듀스포 원단으로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뒷판 원단의 겉면과 앞판 원단의 겉면이 맞닿도록 놓은 뒤 양쪽 어깨를 1cm 시접으로 재봉해주세요. 시접은 오버록으로 정리해주세요. 정리된 시접은 뒷판 쪽으로 넘겨 다려주세요. 다트 부분을 반으로 접어서 재봉해 줄게요. 다트 중심을 기준으로 원단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원단의 겉면끼리 맞닿도록 반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10cm 아래 위치를 표시해주고 다트 끝에서 10cm 표시해준 점을 이어 선을 그어주세요. 이 선을 따라서 재봉해 줄게요. 재봉된 다트 시접은 양쪽으로 잘 펼쳐서 다려주세요. 소매를 재봉해 줄게요. 곡선 부분이 많아서 시침핀이나 집게로 꼼꼼히 고정해 준 뒤 재봉해 주셔야 깔끔하게 재봉할 수 있어요. 1cm 시접으로 재봉해 주세요. 반대편 소매도 같은 방법으로 재봉해 줍니다. 재봉된 양쪽 소매의 시접 모두 오버록으로 정리해주세요.
안단을 재봉해 줄게요. 먼저 앞 안단을 겉이 보이도록 놓은 뒤 원단의 겉면끼리 만나도록 뒷 안단을 올려서 어깨 부분을 고정시켜 주세요. 고정시킨 양쪽 모두 1cm 지접으로 재봉해 주세요. 겉감 겉면과 안감 겉면이 만나도록 겹친 뒤 집게로 꼼꼼히 고정시켜 주세요. 양쪽 앞단에 아래에서 3cm 위치를 표시하고 라인을 그어주세요. 미리 그어놓은 3cm 위부터 재봉을 시작해줍니다. 꺾이는 부분은 카라가 될 부분이니 신경써서 재봉해주세요. 한 바퀴 둘러 재봉하고 반대편도 미리 표시한 3cm 위 부분에서 재봉을 멈춰줍니다. 앞판과 뒷판의 밑단을 오버록으로 정리해주세요. 미리 그어놓은 3cm 라인을 따라서 쭉 재봉해줍니다. 양쪽 모두 재봉해주세요. 곡선 부분은 가위로 가위밥을 촘촘히 내주고 양쪽 카라 부분의 모서리는 대각선으로 잘라내주세요. 이때 재봉한 실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해 줍니다.
양쪽 카라 부분과 밑단의 시접을 영상과 같이 접어 뒤집어 주세요. 밑단을 뒤집어주면 영상과 같이 아랫부분이 3cm 위로 접혀 올라갈 거예요. 다리미로 잘 다려줍니다. 원단이 접혀서 다려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신경 써주세요. 원단을 뒤집으면서 자연스럽게 접혀진 앞 밑단을 잘 다려주고 뒷판의 밑단도 원단 안쪽으로 3cm 접어 잘 다려주세요. 양쪽 소매는 안쪽으로 3cm를 접어 다려서 라인을 만들어주고 라인에 맞춰 두 번 접어 잘 다려주세요. 소매와 옆선을 재봉해 줄게요. 원단의 겉끼리 만나도록 반으로 접은 뒤 한 번에 같이 재봉해 줍니다. 이때 미리 접어 놓았던 소매와 밑단은 펼친 채 재봉하도록 합니다. 양쪽 모두 1cm 시접으로 재봉해 준 뒤 오버록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미리 접어 다려놓았던 소매와 밑단을 다시 접고 소매는 1cm, 밑단은 2.5cm 시접으로 쭉 재봉해주세요. 겉 라인 전체를 0.2cm 시접으로 상침해 주세요. 저는 뒷판 밑단은 제외하고 상침해 줬습니다. 뒤스프 원단이 생각보다 바스락거리고 미끌거려서 저는 이 뒤 안단을 고정해 줄게요. 처음에 재봉해 줬던 다트 부분을 안단과 겉감을 함께 눌러 박아 주세요.
패턴에 그려진 단추 위치를 참고하시되 본인의 바스트 사이즈에 맞춰서 단추 위치를 결정해주세요. 저는 밑단에서 1cm 떨어진 지점에 첫 시작 단추를 정하고 12cm씩 간격을 줘서 단추 간격을 정해줬어요. 저는 초록짝돌을 이용해서 양면 스냅, 즉 샤넬 단추를 달아주었는데요. 스프링 도트와 원리는 비슷하지만 좀 더 고급진 느낌이라 여성분들 블라우스나 원피스에 쓰시기에 참 좋은 단추예요. 오늘은 영상이 많이 길어진 것 같아 자세한 사용 방법은 별도의 동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은 엄마에게 선물로 드릴 예정이라서 깔끔하게 핸드메이드 라벨만 하나 달아줬어요. 원카라 셔츠가 완성되었어요. 블라우스로 입기에도 자켓으로 걸치기에도 정말 좋은 디자인이니 같이 함께 만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